안녕하십니까. 로랜드 데모스트레이터 김태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로랜드 아이라입니다. 아이라는 리듬 퍼포머인 TR8, 터치 베이스라인 TB3, 플러그아웃 신디 시스템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이라 시리즈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실시간 조작이 가능한 아주 재밌는 녀석들입니다. 먼저 리듬 퍼포머인 TR8부터 차례대로 TB3 시스템1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R8의 전면을 보면 아래에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 오른쪽 옆으로 인스트루먼트 버튼이 1번에서 16번까지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버튼 가운데 위로 개별 드럼의 음색 및 음향 조절을 위한 노브 및 페이더가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위로부터 트랙 레코더, 패턴 셀렉터, 클리어 버튼이 있고 인스트루먼트 플레이, 인스트루먼트 레코더, 그 다음에 드럼 세트 음색 선택을 위한 키트 인스트루먼트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바로 위로 A, B 패턴 셀렉터가 가능한 버튼이 있고 라스트 셋업, 스케일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스케이터 및 템포 다이얼이 있고 중간에 템포 및 각종 상태를 표시하는 LED 창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리듬의 강약을 주는 액센트 노브와 리버브, 딜레이 노브가 있으며 TR3 등의 외부 악기 입력 컨트롤을 위한 노브가 있습니다. 후면으로 가서 폰이 있고 메인 아웃풋 그리고 어사인 아웃이 있고 익스터널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 인 아웃이 있는데 특히 미디 아웃에 TB3를 인스톨하게 되면은 TR8만으로도 스타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몇 개의 패턴을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패턴에는 A, B 두 개의 바리에이션을 제공합니다. 드럼 세트 키트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개별 드럼 사운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베이스, 스네어, 로우 탐, 미들 탐, 그리고 뭐 저기 하이햇이나 심벌까지 버튼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거나 레코드를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드럼을 뮤트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스텝 버튼이 있는데요. 라스트 스텝은 실시간으로 비트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케일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16비트, 8비트, 뭐 24비트 등의 리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랙 레코더를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랙 레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리듬에다가 드럼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패턴을 아예 하나 클리어 시켜서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기존의 패턴에 추가를 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패턴을 하나 클리어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 셀렉터를 누른 후 클리어를 누르고 저장할 패턴을 선택을 합니다. 스케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박 그리고 6박 계열 혹은 12박 계열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의 4분의 4박에 16비트 그리고 뭐 이거는 8비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16비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듬에다가 액센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텝 버튼을 누르고 액센트를 줄 비트에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3번 비트에 액센트가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비트에 리볼브나 딜레이를 걸 수 있는데요. 재미난 게 이 각각 하나의 비트마다 따로따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볼브부터. 릴레이도 걸어보겠습니다. 외부 악기를 입력할 수 있는 익스터널 인이 있는데요. 익스터널 인에는 특히 TB3를 입력했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케이터 다이얼이 있는데요. 드럼에서 보면은 피린에 해당하는 기능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프스가 있고 이게 온이 있고 디프스는 이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포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템포 다이얼 옆에 조그맣게 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수점까지 이렇게 템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점 효과를 내는 셔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바운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탭 기능도 있고요. 탭 템포 기능도. 근데 개인적으로 탭 템포 기능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셔플 다이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